야. 꺼졌는데 지금. 고민을 까시네요. 이게 한지. 이게 한지예요. 한지요. 한지를 깔고 구우면은 약하게 안 타요 또. 근데 얘 이렇게 깔아서 구우면은 쪄지듯이 구워지죠. 약간 수육 같이. 수분이 남아 있으니까 종이 안에. 아니 근데 이 불판에 구면 안 되고 너무 타니까. 그렇죠. 한지를 까니까 난달로부터 이게. 누가 요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손주가 좀 맞고 싶대요. 그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족들 먹으려고 만들어놓는다. 근데 진짜 한지를 깔고 하니까. 아, 맞아. 불고기 느낌이. 불고기 느낌이 나고 양념 갈비는 지글지글이 좀 돼야 되는데 비주얼이 이렇게 써. 약간 산적 느낌이에요 지금. 요새 보면 색은 물에다만 재갖고 이렇게 이렇게 양념이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내가 보니까 사장님. 그냥 가족들한테만 그냥 할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요. 그때요. 남아서 저어가지고 그냥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 이렇게 우! 그런 맛이 없고 그냥 이 비주얼에 맞는 맛이긴 해. 아니 이건 내가 그래서 없앴잖아. 재미난 얘기 해줄게. 맨 처음에 화장품 회사 다녔어. 화장품. 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다 여자였었어. 눈만 뜨면?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사모님 한숨 쉬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음식에 대해서. 이런 거 모르는구나. 아, 모르는데 오케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뭘 할 거야. 그렇다고 나보고 택시 운전을 해라.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경비? 또 갑질도 무척하대. 말 많이 챙겨보시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제로제로만 가면 내 나이에. 이게 그래도 좀 편하고 좋잖아. 둘이 이제 해든 거니까. 또 우리 애들이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66인데. 75세까지는 해야 돼요. 10년 건물주가 나가리지 않으면 그냥 10년 하는 거. 그러니까요. 맨날 계획이 셀프바 해놓고 추가는 갖다 먹어라 그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제 텔레비나 보고 있고 이제 그러는 거야. 불판도 그냥 옆에다 쫙 깔아두시고 니들이 그냥 바꿔먹어라. 그러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은 해주고 그래야지 뭐 앉아서 날리는 그런 데도 많긴 많아요 요새. 근데 뭐 거기다가 고기 잘라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러는 사람이 있지. 옛날에 요랬잖아. 근데 이런 얘기 했대나 몰라. 주차장에서 한번 뜨자 내가 그래. 주차장에서. 어디 주차장 아니 그 아니고 왜 있잖아. 몇 번 떴어 그래. 사모님 걱정하셔. 왜 자꾸 그러니까. 주책이 아주 아이.